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중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인천에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오기도 했는데요. 오후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가끔씩 비가 내릴 수 있겠고, 일부 중부는 밤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쌀아 구박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13도로 오늘보다 6도 가량이 낮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또 23도까지 오르는 등 10도 이상 올라서 큰 일교차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전국 기온도 보시면 아침에 대전이 14도, 전주도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23도, 대구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아침 최저 15도를 보이겠고요. 파주는 10도까지 떨어졌다가 낮에는 23도로 올라가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아침에 11도까지 내려가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남부 용인도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에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